자,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? 내일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,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, 내일장 미리 보기.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오늘도 코스닥이 많이 밀리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, 내일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CPI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 뭐 CPI에 대한 뭐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좀 발표되면은 네. 시장의 좀 방향성은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은 현재 본다고 했을 때 뭐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뭐 악재를 어떤 끼어 맞추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. 게 뭐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분위기는 CPI 발표 전에 이제 약간의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어제도 그랬지만은 뭐 로봇, 뭐 제약, 바이오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이 시장에서 이 테마를 주도하면서 그나마 좀 증시를 좀 버텼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실현 매물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나오는 그런 네.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어떤 두는 것보다 뭐 내일 어떤 CPI 발표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제시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CPI 지수는에 대한 그 물가 상승분은 이미 좀 지수 선반영된 감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발표가 어떻게 따라서 내일 또 주가 방향 좀 틀려지겠지만 하지만 이제 근원 물가가 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. 네. 이 오늘 그 내일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환율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은 이제 약간 널뛰기식으로 매수 매도 또 강도도 크지 않은데 뭐 그거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을 근원 물가가 높게 나와서 내일 어떤 외국인들의 추세 이탈을 약간 좀 그 나온다고 한다면 뭐 경기 방어주나 뭐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은 이 어떤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무관하다 이런 것보다도 네. 뭐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실적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바로 이제 이 바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네. 뭐 통신 업종도 그렇고 이 다른 또 뭐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약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업종과 종목을 대안으로 좀 삼아서 대안을 삼아서 매매 전략을 참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떤 시장에서 특히 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이제 현대차의 노사간 어떤 타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는 것도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. 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. 자, 어쨌든 뭐 오늘 시장 마감하고 나서 내일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일의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. 잘 새벽에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? 저는 그나마 좀 이제 자동차 업종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오늘 이제 어제부터도 좀 얘기 좀 나왔던 상황이지만. 뭐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결이 된 상황인데 네. 물론 좀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이제 생산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가에는 잘 됐다 잘 된 요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테슬라를 비롯한 어떤 글로벌 어떤 전기차 업체들이 뭐 가격을 낮추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전기차 경쟁 구도에서 약간 밀려난 모습이지만 지금 좀 내연기관차 특히 SUV를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판매는 정상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좀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특히 이제 또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어떤 대등한 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관심을 좀 지금은 현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오늘 예상보다도 좀 뭐 주가가 생각보다 잘 많이 안 갔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피크아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
주가를 눌리는 요소가 좀 발생을 하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어떤 V자 반등보다도 U자식의 어떤 반등 부분을 이 자동차 전반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 자연히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후행적으로 상승 여력을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좀 네.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야기가 또 다시 솔솔 여기저기서 나옵니다. 일단 실적이 밑바탕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이셨고요. 자,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?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호적인 어떤 발표가 좀 나와야 네. 어떤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갈 텐데.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이런 그 매크로 지표에 좀 흔들리지 않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돼서 대표적으로 의료기기도 이런 경기 방어주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제 파마리서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의료기기 기업이죠. 우리나라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스켓으로 이 종목들을 담아도 다 괜찮지 않을까. 네. 왜냐하면은 이 해외 쪽에서의 우리나라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이 3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데요.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230억 이상은 그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40%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리쥬란이죠. 이 리쥬란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의 그 평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단체 관광객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이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피부과를 들리는 부분이 좀 필수 코스로 요새는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도 이 파마리서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파마리서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국내 쪽에 약간 좀 치중이 돼 있는데 좀 유럽과 지금 미국, 일본 시장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그런 점에서 파마리서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파마리서치를 포함해서 관련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. 그러면 파마리서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? 오늘 지금 2.5%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종가보다도 저는 내일 시초가, 그러니까 어떤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네. 어떤 이 매수 강도나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보면은 목표가는 15만 원,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파마 리서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목표 가격은 15만 원, 손절라인 11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내일 저희도 한번 시초가에 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성우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.